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 66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광주의 한 병원 종사자 2명과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모두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서울 서대문구 확진자와 함께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4명이 확진되는 등 8개 시군에서 3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고검 청사에 들어가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48살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 미수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광주고검청사에 들어가 검찰 공무원에게 1m 길이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